안녕하세요. 저는 덕산 코트랜 권혁일 전무입니다. 저희 회사는 1989년도 설립을 한 이후에 30여 년 이상 산업용 냉각기, 항온환습기, 히팅 유닛 등 냉각 시스템 전반으로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현재 30여 년 이상 저희 고객사들은 약 5천여 개사가 넘습니다. 이번 전시회 기점으로 많은 우리 고객사들이 방문하여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회사 100여 상품 이상 되지만 그 중에서 일부 상품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중에서 이번 전시회에 홍보하고자 하는 품목들은 인버터 냉각기와 정밀형 냉각기 그리고 정밀형 항온항습기 세 가지를 제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. 인버터 냉각기는 기존에는 정수형 그러니까 온오프 방식으로 해서 전기 소모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인버터 냉각기 같은 경우는 상대 열 부하에 따라서 일정한 전류를 흐르면서 전기세 세이브를 약 최소한 35% 이상을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채널 정밀형 냉각기인데 기존에 일반 산업 장비용 사풀기나 용접기라든지 일반 산업 기계용은 정밀성보다는 온도 제어용 유지 개념이었지만 현재 그 2차 연료전지라든지 반도체 장비 이 신사 아파트에서는 초정밀 냉각기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같은 장비 내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2포인트를 온도 제어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한 포인트는 20도 한 포인트는 22도 작은 온도 차이지만 거기서는 또 0.12도의 편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. 그래서 2채널 정밀 냉각기가 당사에 전시에 나와 있습니다.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. 하지만 이 전시에 나온 부분들도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극복을 하기 위한 기름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투자를 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는 입장인데 하반기 되게 되면은 저희들 회사로서는 좀 더 공격적인 부분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기술 개발을 매진할 겁니다. 하반기 해외 진출 영업적인 측면들을 동남아, 유럽, 미국 시장 이 부분들을 영업 활동을 또 매진할 거고요. 그리고 기술 개발적인 측면을 봤을 때 현재 정밀 냉각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0.1도 내지 2도에 접근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0.05도 미만까지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고 있고 하반기에 실현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에는 우수 조달 부분들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달 시장에서 일반 제품과 우수 조달 제품에서는 마케팅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쉽게끔 우리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달 제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